오로라로 거의 끝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. 어, 무기 준다고 했는데? 어, 있다. 오! 자, 안녕하세요. 전 척입니다. 자, 오늘도 가보죠. 자, 오늘의 챌린지는 뭐냐? 자, 오늘의 챌린지는 적 방어력 플러스 1. 그 다음에 던전 공간 증가라고 있는데, 맵이 더 커진다는 뜻이겠지? 그리고 무기 공격력 100% 증가. 그 다음에 공격 속도가 50% 감소. 어, 이건 좀 좋을 것 같아, 왠지. 이렇게 하면은 마나가 좀 아껴질 것 같아. 그 다음에 새로운 생물 군계 입장 시 무기 획득. 새로운 생물 군계 입장 시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, 두 번째 스테이지, 세 번째 스테이지가 있잖아. 그 스테이지를 말하는 것 같아. 자, 일단은 가보죠. 가보자. 당연히 도박을 해줘야지. 여러분, 이런 거는 뭔가 활이 좋을 것 같지 않아? 활. 활 같은 거 하나 뽑아보자. 근데 확실히 좀 느려졌어. 나 지금 이 공격속도 보이지? 공격속도 보이죠? 자, 제발 좋은 무기. 오로라. 어? 이거 한번 가져가보자. 자, 가봅시다. 이거 스케일도 2배인가? 봅시다. 스케일은 2배는 아닌 것 같고. 아, 근데 확실히 오로라 대박인데? 무조건 한 방이죠, 이건. 어, 데미지 31. 치명타 붙으면 60까지 올라가겠는데? 좋아. 스킬 써주고요. 와우, 와우. 데미지 63. 미쳤다. 저 보스전대 대박이겠는데? 자, 오로라만 있으면. 여기다가 튕겨지는 거 하나 있어 가져오면 대박이겠는데? 무적 한 방이야. 무조건. 무조건 한 방이야. 야, 공격속도. 어우! 어우차! 일로 와! 일로 와! 맵이 커졌다고 했는데, 어, 봅시다. 일로 와. 어, 야. 일로 와. 자. 일로 와. 맵이 그렇게 엄청 커진 것 같진 않거든? 아, 이거 두 개 더 좋은데? 아, 독가스 면역합시다. 일로 와. 와, 야, 근데 너무 느려. 공속이 1차. 와, 고구마 먹은 것 같아. 고구마 씹어먹는 이 느낌. 어, 성전사 조각사 딱 좋아. 이렇게 하면은 질 일이 거의 없다. 1차. 어우, 데미지가 미쳤어. 무기는 이제 딱히 살 필요 없을 것 같고. 일로 와. 일로 와. 와, 관통 지렸죠? 자. 확실히 맵이 살짝 커지긴 했네. 맵이 살짝 커지긴 했어. 어, 방패 들고 가지고. 방패는 딱히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 일로 와. 근데 근접 공격은 두 배가 아닌가 봐. 근접 공격은 두 배가 아닌 것 같죠? 데미지 4야. 으차. 으차. 아, 근데 데미지가 너무 세다. 자,
여기서 가져갈게. 어, 오케이. 고용해주고요. 일로와. 자, 바로 다음 맵. 아, 최대 체력 갑시다. 아, 안 아파. 간지럽죠? 간지러워, 간지러워. 한 방, 어, 야, 데미지 31.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, 이 자식아. 어, 야. 덤벼. 덤벼! 일로 와! 마나 막 함부로 쓰지 말고 아껴가면서 씁시다잉. 어우야 2차 2차 아예 얘 또 나왔어. 스킬 써주고요.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어우야 일로와 일로와 1차 야 한방 65 달았어. 와 미쳤다. 일로 1차 1차 씨가 좋아 좋아. 야 보스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확실히 맵이 커지긴 했네. 일로 와. 오 한 방. 저 날아가는 거 보소. 자 보스전에 좀 약간 궁금해진다. 데미지 얼마큼 달지. 자 고블린 제사자. 와 피다는 거 봐. 와 쭉 들어들어. 와 일로 와. 일로 와. 개쎄. 자, 그다음은 아, 까타기 가져갈 게 없는데. 자, 에너지 회복할 수 있다. 오로라로 거의 끝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. 어, 무기 준다고 했는데. 어, 있다. 오! 낡은 스노폭스. 아, 느려. 야, 느려, 느려, 느려. 이거 방패 대신에 가져가 보자. 데미지 얼마큼 나갈까요? 일로 와. 어우 야. 데미지 센 거 같기도 하고. 야 데미지도 미쳤는데 이것도. 와 묵직해 묵직해. 무기 번갈아 가면서 쏘는 거. 와 한 대만은 15달아. 미쳤다 미쳤다. 아 야 야 이것도 개쎄 진짜. 야 미쳤는데. 야 저격총보다 훨씬 좋네. 와 그냥 1차 일로와. 다 죽여버리겠어. 다 죽여버리겠어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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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피해주고. 요렇게, 요렇게. 스킬 써주고요. 이렇게. 너무 쉽죠? 야, 이게 사기네, 옵션이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일로 와. 확실히 적 체력 두 배 막 이런 것 이런 것들은 마나가 진짜 부족했잖아요. 이거 마나가 거의 안 들어. 마나가 거의 안 드네. 자 들어와. 근데 뭔가 이 답답한 느낌은 있어. 일로 와.
뭔가 샷건 쏘는 듯한 느낌이야. 아, 왜 막 저 날아가는 거 보소? 야, 야, 나 쭉 날아가, 쭉 날아가. 누가 보면 저격 맞은 줄 알겠어. 자, 바로 다음 맵으로. 그 다음은 아, 충격파 갑시다. 좀 약간 스킨 옵션이 좀 별로긴 하네. 어, 자, 바꿔주고 먹어주고 필요 없죠. 일로와. 다 죽어, 다 죽어, 다 죽여버리겠어 내가. 자, 빠르게 갑시다. 빠르게 스킬 바꿔주고. 아, 녹아버리죠? 대형 몹들은 무기 바꿔줘가지고 때리면은 대박이야. 30일 이렇게 스킬 써주다가 이 스킬 한 방 한 방이 되게 묵직해. 자, 바로 다음 맵 지그재그. 와, 이거다. 이거지 총알이 튕길 수 있습니다. 이거 하면 또 오로라랑 이거로 하면 또 엄청나 사기. 요거 데미지가 두 배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. 두 배로 나갈 수가 있어. 일로 와. 일로 와, 임마. 어우, 야, 근데 진짜 느려. 야, 답답해. 개 느려. 하지만 개세다. 마나가 거의 없어. 마나 소비가 거의 없어요. 야, 데미지 63 미쳤죠? 여기에 딱 치명타가 붙으면은 게임 오버지. 자, 2-5죠? 일로와. 자, 얘도 잡아버리겠어. 그랜드 나이트. 일로와. 저 피 나는 거 보세요. 일로와. 아, 조심. 오, 야. 살짝 피해주고. 저 미사일, 이 미사일 은근히 피하기 힘들더라. 이온 레이저 필요 없고. 어, 야, 이거지. 치명타까지. 흡혈기 가지고요. 이거 하면 또 무조건 치명타가 붙잖아. 어야야, 조심. 일로 와. 그럼 거의 무조건 또 벽이 튕겨준다고. 야우. 일로 와. 야, 이번에 몬스터 진짜 많이 나왔다. 일로와. 어, 야. 야, 근데 화염정이니까 피가 거의 안 달아. 어, 야, 관통 쩔었죠? 일로와. 피가 거의 안 달아. 무조건, 거의 무조건 한 방이죠? 일로와. 일로와, 임마. 으차. 자, 위로 올라가지고. 자, 3-3. 광전사. 야, 너 날 쭉 날라가, 완전. 완전 쭉 날라가네?
이건 어떨까? 야 이것도 괜찮아. 이것도 완전 쭉 날라가. 애들 막 날라가는 거 보소. 어 잠깐 약 먹어주고. 야야 너무 막 맞나? 그래도 피가 거의 안 난다. 자 위로 올라가주고요. 일로와 이거 좋지 들어와. 일로와. 산탄석은 필요 없고. 마나가 100 이하로 떨어지질 않는데? 일로와. 야 근데 확실히 전기가 좋아. 로봇이 진짜 좋긴 하구나. 로봇이 진짜 좋은 캐릭터예요. 피도 많고 마나도 많고 방어력도 많고 다 좋아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얘랑 이제 공격 속도 두 배 이런 거 옵션 붙이면 대박이겠는데? 그거 뭐냐 소인증인가? 그 옵션 붙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? 일로 와. 애들 녹는 거 보소. 이렇게 에너지 그냥 먹어주고. 자 암살자 가져가요. 이렇게 일로와. 다 녹여버리겠어 내가. 자 오로라 한번 가볼까? 야 오로라도 대박이야 진짜. 애들 노는 거 보소. 48 그냥 원샷 원킬이야. 원샷 원킬 31 63 데미지 63 크리티컬만 잘 뜨면은 데미지가. 일로와. 저 원래 저거 진짜 잡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진짜 금방 잡네. 야오 자 자 보스방 일반 이번에 낡은 스노우폭스를 한번 잡아보자. 아기 드래곤 형제 들어와. 어우 야 피다는 거 봐. 와 대박. 저격으로 잡아. 저격으로 바꿔주고 일로와. 와우 2차 잡아주고 저격 싸주고 일로와 이 자식아. 어 이렇게 간단하게 용과나무 먹어주세요. 와 개쉽게 잡았어. 원래 이거 노말 모드로도 아기 드래곤 형제 잡기 생각보다 어렵거든. 어 좋은데. 이 챌린지 모드가 확실히 재밌는 게 진짜 되게 옵션이 다양하다. 여러 가지 선택들이 되게 많네요. 재밌네.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할게요.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자 수고했어요.